쭉 나면 제일 좋은데. 이야,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씻어야지. 아니, 괜찮아. 달고 고소하네. 자, 이거 물을 바로 붓겠습니다. 이거는 풀국을 쓴 건데, 자, 뭐 뜨거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생수에다 이렇게 볼 거라서. 깨하고 양파를 갈아줍니다. 근데 천일염을 채젓을 그집골로 요 복숭아, 개복숭아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 효소를 좀 넣을게요. 싸가지 있어. 응? 썰어서 먹기 좋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배추에다가만 좀 얹으면 되겠죠. 오랜만에 청국장 먹고 싶더라. 두루치기 안 먹은 지 오래됐지, 여보. 그럼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좀 촉촉하면서도. 육수에다가? 네, 고추장 좀 넣고, 숟가루도 좀 넣고, 너무 간장도 좀 넣고. 김장 그거는 이제 나는 거네. 아, 이렇게 재놓고 이제 알았네. 고기를 많이 줘야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밥 먹는 남자.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제육볶음 했잖아요, 보내가. 토요일은 집밥이 좋아. 오늘은 궁합이 뭐냐면 청국장에 무생채를 비벼 먹어도 되고 시래기하고 비벼 먹어도 되고 아주 찰떡궁합이죠. 청국장하고 무생채는. 경진님들도 맛있는 저녁 되세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여보. 근데 시골에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막 청국장 이런 걸 막 해놓잖아, 주려고. 그렇게 청국장 냄새가 싫은 거야. 도대체 엄마는 왜 저런 이상한 음식을 하나. 막 내가 난 손 입에도 안 댔어. 세월이 갈수록 어때? 근데 엄마가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 하는 거라. 절대 안 먹었지. 근데 세월이 갈수록 엄마 생각이 나지. 아까도 막내랑 뭐라고 하면서 엄마가
내 엄마 얘기했지? 외할머니 얘기. 뭐라 했지? 기억 안 나, 너도? 아, 내가 무슨 음식을 뭐 하다가 엄마 얘기, 엄마 생각이 난다 하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야,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안 나네. 어? 나도 안 나네. 너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렀을게. 5시간 지나면 기억나? 응. 그건 뭐야? 왜 그래? 확실히 물김치가 시원하다. 그지? 저는 오늘 백김치를 요 뒤에 이렇게 두 통 담았거든요. 김치는 뭐다? 발효다. 발효는 뭐다? 과학이다. 동기님들. 내가 아까 말인데 뭘 꺼내겠대. 발효가 발효 그 정점인 그 지점을 놓치면 미친다. 이거 좀 하나 먹어봐. 응? 맛있어. 매워? 안 매워. 이거 뜸국장이라고도 하고 청국장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벼 먹어야 맛있지? 무생채지, 궁합이. 무생채에 비벼서 먹으면. 비벼. 딱이지. 근데 나는 진미채 김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여보. 진미채 김밥에 시래기 넣으면 안 될까, 이거? 넣어도 되지. 이거 넣고. 그래, 진미채 넣고. 그럼 내일 이거 해가 진미채하고 시래기하고 넣어가 김밥 좀 사가. 그래, 좋아. 오케이. 한 개만. 점점 예뻐지네, 우리 딸. 어때? 근데 인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길어. 한 10cm만 잘라. 그걸 왜 여기서 말해? 아니 지금 머리 네가 뭐 이만큼 풀고 있으니까. 야, 너 거기다 하얀 저고리 입잖아. 밤에 불 끄고 그리고 우리 방에 나타나면 뭐 돼, 여보? 응? 저 머리 풀고. 그런 일은 없을지어다. 아이고, 아니 한 번씩 느닷없이 방에 들어오잖아, 자가. 요즘은 노크는 잘하대 그래도. 난 시래기, 어? 먹어야 되지 뭐. 맛있어. 맛있어. 그 궁합이 딱이라. 딱이야. 또 있냐? 호주산 소금에 대해서 한번 쳐봐야 되겠어. 응? 뭐가 다른가? 고기나 이런 게 호주가 청정 지역이잖아요, 여보. 응? 되게 좋잖아. 어쩜 그렇게 집밥 먹을 수 있을까?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는 모르요. 아, 희한하다. 정말 자연이, 응? 이 살아있는 식물, 생물, 과일,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다.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 신비롭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때는 작년처럼 했는데 올해처럼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은 완전히. 그렇지. 하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자성어 뭐야, 그거? 하늘이시여. 아니, 사자성어 공부, 아, 사자성어 몰라? 사자성어 뭐지? 하늘에 맡긴다고? 그게 뭐 사자성어 뭐야? 천. 하늘천. 땅지. 뭔데요, 뭐? 나도 몰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집밥 넣는 파파. 오!